어제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일단 시장은 숨을 죽였습니다. 전문가들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 나올 예정인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그리고 10월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. 오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반나절 만에 거래됐던 아파트입니다. 그런데 화요일에 나온 매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. 옆이 바로 또 매물이 나왔는데 이건 뭐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아직 소화는 안 되고 있는데 서로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. 시장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. 이제 내용을 훑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상태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. 이런 흐름은 시세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. 어제까지 집계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저번 주보다 0.51% 올랐습니다. 0.54%였던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. 지난달 투기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중구는 이번 주 조사에서 보합세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 보류 방침이 나온 용산과 영등포구도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초고강도 대책의 전망이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장에 확산된 탓입니다.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신규 수요가 차단되면 아무래도 거래가 줄면서 이상 급등 현상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부동산 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접어들었습니다.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나 금리 인상 전망 등에 따라 집값은 새로운 추세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